신동엽이 아내인 나는 무신론이니까 당연히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거다. 뉴. 개그맨 신동엽이 아내인 MBC PD 선혜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23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A 전만올릭 커밍순에서 신동엽은 출연진들에게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거냐? 아니면 혼자? 라고 물었다. 이에 이원석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거다. 아내와 김기방은 나는 무신혼이니까 당연히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거다. 지금 너무 좋다. 나는 결혼하고 너무 잘 되는 것 같다고 흔쾌히 답했다. 그러자 신동엽은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그리고 너무 소름 끼쳐. 이 좋은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 진짜라고 능청을 떨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